아, 뭔데 너는? 빈첸조 가사노 변호사입니다. 빈첸조 가사노? Sometimes when I try to change my ways, I go insane. 두두삐다 데비첸. Sometimes I feel I'd be better off off off. 잠아! 변화가 없어요. 나 마피아 아닌데요. Sometimes the feelings inside of me get their own. You're my treasure, don't know how I found you. Don't know what I'd do without you. You were the ocean the night I was stranded at sea. Relax. You filled my lungs and you drowned all the monsters in me. 완전히 끝나면 어떡할 생각이에요? 상가일 처리 마무리하고 바로 떠날 겁니다. 전 혹시나 변호사님이 한국에 남으시나 했어요. 그리고 악당은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. 왜요? 사랑에도 자격이 필요해요. 물리치거나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. 그런 사람에게 사랑은 장신구일 뿐이죠. 그럼 변호사님은 자격이 충분한 편이에요. 내가 딱 10초 동안만 안고 있을 거예요. 일종의 설렘 테스트랄까? 라미치치야 에오나니마 게아비타 인두의 꼴비 결국 난 지옥에 살게 됐어요. 후회라는 지옥에서요. 뭘 해서야 빈센조를 괴롭게 하죠? 공천 변호사 잘못되면 넌 죽어. 변호사님, 장한석 쪽 마무리하는 거 이번에 정말 변호사님 빠져도 돼요.
그래도 나한테 빈센조 카사노는 박제처럼 남진 않을 거예요. 변호사님, 난 비즈니스 외에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하지만 약속할게요. 꼭 돌아올게요. 어서 가요. 나 가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예요. 그 정도는 문제 없어요.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나도요. 거기서 계속 변호사님 생각만 했어요. 별로 안 느껴지던데?